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안정윤입니다. 자, 우리 3월이 왔고 개학을 했죠.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3월 학력 평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첫 시험인 만큼 긴장이 되기도 할 거고 잘 보고 싶은 마음도 클 텐데, 자, 우선은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3월 학평 점수가 수능 점수라는데 그게 맞나요? 자, 여러분 놀 거예요, 앞으로? 아니잖아요? 남은 시간이 지금 3월부터 11월까지라는 이긴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3월 학평이 수능 모의고사랑 같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먼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3월 학평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고 최선의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쓸데없는 걱정할 시간에 문제 하나를 덮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하나 늘 드리고 있죠. 제가 3월, 6월, 9월마다 계속 특강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한정윤 모의고사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온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3월 모의고사 점수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워. 왜냐면 일단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1단원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뒤에 어려운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전혀 시험 범위가 정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 어떻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에 공통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배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러지. 선생님, 지금 제가 수트는 좀 기억이 나는데 수일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겠죠. 2학년이 1학기 끝난 지 오래됐으니 수일은 까먹었을 것이고, 그나마 가까이 했던 수일은 기억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자, 여러분, 나는 그래. 겨울방학 동안 제로 끝냈거든? 여러분들은 끝냈나요? 사실은 제로 한 번만 끝냈어도 수원, 수투 다시 한번다본 거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는 못 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한 큐를 듣고 있다면, 3월 모의고사 전까지 진짜 욕심있게 한 큐를 좀 빡세게 들어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공부한 거랑은 조금 다른, 고1, 고2 때 배웠던 그 내신 준비하던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수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출을 많이 봐주시는 게 좋고, 그렇다고 3월 모의고사를 위해 엉망진창으로 들어나가면서 다 봐라, 난 이건 아니야. 여러분들은 길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중간중간 학력평가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제 나의 하나의 걱정, 선생님 제가 진도가 조금 느려서 3월 학평까지 기출 다못볼것 같은데. 당연하죠. 못 보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다 보는 친구들은 진짜 빨리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달리고 달리고, 원래 공부를 잘해서 빨리 끝나고 한 큐도 빨리 지나가고, 사람마다 천차만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실 필요 없고 지금 내 상황에서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한 큐를 그렇다고 끝내기 위해 달려라, 일단 한번 다 보고 다시 보자, 이런 마음은 안 돼. 여러분들이 다시 보는 순간 내가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알지 않고도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 급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야. 3월 학평을 딱 봤을 때 내가 풀수 있는 문제만 다 풀고 나온다.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시간 분배라는 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연습을 한번 해본다. 이 정도의 마음으로 보시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짧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1단원까지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래요. 물론 이제 뒤에도 계속 나가고 있는 친구들 있겠지만, 약간 그렇다. 나는 3월 학평에 시간을 많이 쓰라고 하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특강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 하나 딱 주고 전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범위의 중요한 내용들의 문제를 풀어주면서 정리를 해주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사실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만큼 시간을 많이 쓸 필요도 없고 감정을 많이 쓸 필요도 없는 게, 얘기했듯 범위도 다르고 이거는 그냥 고3 친구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등수에도 의미가 크게는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이제 상태를 점검하 하기 위해 내가 풀수 있는 거다 풀고, 못 푸는 게 어떤 건지 체크하고, 시간 분배 등등등 내가 실수하는 건 없는지 이런 스스로 체크하는 역할을 하시면 되지, 점수에 연연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모의고사를 드리면 어떻게 풀면 되냐? 100분이지만 마킹을 안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의 긴장감 타임을 살짝 빼고 90분 정도에만 끝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90분 잡고 시험을 봐 주시고요. 채점 다 그쵸? 제가 지금 문제만 올려놨나요? 그럴 거, 이미 올라가 있어, 얘들아. 그래서 가끔 벌써 푼 친구들이 있더라고. 벌써 이미 푼 친구들이 있는데 해설은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1번부터 제가 해설 다 해드릴 거니까 채점하시면서 그 대신에 건너뛰지 말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문제가 많을 수 있고, 내가 이제 갓 고3이 된 우리 친구들을 살펴보니
풀이 방법은 알기는 알아. 무슨 말이냐면 답은 알아. 근데 굉장히 돌아가서 풀이를 한다거나 수능에 맞지 않는 약간 내신 스타일로 풀어가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물론 그게 다 잘못한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개념을 깊게 이해를 했다면 살짝 점프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직 학습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습을 위해 제가 1번부터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어드릴 거니까 넘기지 말고 꼭 반드시 하나하나 다 보면서 나랑 다른 점은 없는지 내가 더 챙겨가야 될 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걸 위해 시간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게 좀 그래. 내가 야 신경 쓰지 말라 해도 기분이 나빠요. 시험을 잘 못 보면 그냥 기분이 나빠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아 내가 아직 기출을 다 못 봤는데 3월 학평이 신경이 쓰인다 라고 하면 그 전주 주말 있죠? 그때부터 해서 약간 다 스톱 시키고 수원수투에서 내가 잘 못했던 부분 다시 한번 보는 거 그리고 선택 과목 나가다가 잠깐 뒤에 나가고 있었는데 스톱 시키고 이 범위에서 내가 못 풀었던 문제를 먼저 본다거나 한 큐 문제를 먼저 본다거나 이 정도는 여러분 진짜 괜찮아요.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고작 3월 합평이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고작이라 생각해야 돼 너네도 그렇다고 대충 보라는 거 아닌 거 알지? 고작 요 3월 합평이 6월, 9월 수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긴 이 멘탈이라던가 이 시간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잘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의 없이 보는 게 아닌 진지하게 내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보는 그 시간으로 쓰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이왕 시험 보는 거 조금이라도 더 잘 봤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특강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공부하시되 제가 지금 얘기해주는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해서 너무 많은 시간 쓰지 않기 다만 준비하고 싶으면 한 일주일 이내 물론 5일 정도 4일 정도의 시간만 쓰기 그리고 반드시 강의를 듣고 중간중간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기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시험장 가서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오세요. 아 내가 수능에 가면 이렇게 떨리는구나 물론 이거보다 더 떨리는구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못 푸네 근데 한 못 푸는 상태로 자 이거는 아예 내가 정해줄게 못 푸는 상태로 문제를 읽었어 30초가 지났어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무슨 상황인지 알지? 이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서 끄적끄적 아 이건가 이건가 이거 말고 딱 보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30초 동안. 그럼 넘기셔야 돼요. 그거를 30초 동안 아무 생각도 안 난다는 건 지금 모른다는 얘기야. 그럼 넘겨야지. 거기서 시간을 쓸 게 아니라 뒤로 가서 풀 수 있는 거 먼저 다 푸시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다 가야 돼. 이제 번호가 뭐가 이런 거 없어. 15번, 22번까지 다 보시고요. 선택 과목도 다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못 푼 것들을 차례대로 보다 보면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전혀 아까는 약간 안 보였는데 아 머리를 좀 쓰다 보니까 또 앞에 게 생각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으니 여러분 시계 손목 시계를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타이머 안 돼요. 수능 때 손목 시계 챙겨가서 조금 과할 수 있지만 내가 차고 가는 이 손목 시계가 수능에 가져갈 거를 생각하고 좀 오래 쓸 수 있는 거 하세요. 이게 참 웃겨. 그냥 익숙한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수능 시험장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좀 익숙한 상황이길 바라고 적어도 시계 정도는 내 거 가져가는 거니까 잘 챙겨가서 생각하다 보니 딱 보니까 30초가 지나가 넘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한번 다 훑고 오기. 이거는 나랑 약속.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한번 돌아갔을 때 건드릴 수 있는 문제들 찾아보기. 그리고 이제 내가 항상 말하는 어떤 문제 나오면 이런 거는 먼저 풀어야 돼. 야 이거는 니네가 지금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문제니까 이런 건 풀어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문제들 내 생각하면서 아 그럼 이거 일단 못 풀 것 같은데 일단 시도는 해봐야겠다. 에 리스트에 넣어주기. 이런 것들 여러분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제 수능감을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의 모의고사를 성의 있게 보시고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 풀면서 계속 해드릴 테니까 주의할 점 잘 체크해 주시고 공부 어디가 부족한지 스스로 체크를 해 주시면서 특강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강은요. 제가 3월 셋째 주쯤 촬영할 예정이니까요. 셋째 주도 또는 늦어도 셋째 주, 넷째 주 초에는 올라갈 거야. 조금만 기다리시고 그 전에 반드시 90분 잡고 문제 풀고 시험이라 생각하고 푸시고 내가 말한 30초 적용해서 푸시고 풀다가 모르는 거 됐다 크게 별표 쳐놓고 다시 봐야 된다는 체크해주세요. 나중에 마킹하다가 빠졌다 이러면서 난리치는 애들 있어. 자기의 시험 그 루틴은 자기가 만드는 거야. 지금부터 그 연습까지 포함해서 내 특강도 여러분들에게 주는 3월 모의고사 대비 한정인 모의고사조차도 늘
늘 진짜 시험처럼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영상 보시자마자 바로 이제 다운받아서 PDF로 받으시면 되니까 PDF 다운받아서 바로 풀어주시고 잠시 놓고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후딱 영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필요한 얘기들 가득가득 담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미리 풀어보고 저랑 강의에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3월 모의고사 대비 잘 하시고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스케줄에 흔들림 없이 꾸준히 공부하다가 조금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편한 마음 그리고 자신 있는 마음으로 3월 모의고사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